산 넘어 좁다 노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. 들 넘어 보얀 논밭에도 온다네. 예, 박인희 씨의 목소리로 봄이 오는 길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. 아마 이 노래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일 텐데 말이죠. 젊은 친구들도 이 노래를 좀 봄이 오면 이 노래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이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. 경칩이면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요. 제가 오늘 경칩을 맞아서 이 노래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오셨던 정호승 시인이 쓴 봄길이라는 시를 한번 봤습니다.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,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. 스스로 사랑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. 정호승 시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마도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 봄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확인하는 그런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주말과 휴일을 맞아서 봄길 한번 걸어보시죠.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곱게 단정하고 웃음을 반기려네. 하얀 새옷 입고 안녕하십니까, 주영진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,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